지금 들으셨던 그날 위한 이별 같은 노래를 아까 누가 반주 말씀하셔가지고 집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제가 반주해 드릴게요. 집에서 재밌게 따라 부르셨나요? 네,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반주 버전이었습니다. 반주에서 좋을 만한 노래. 뭐 이런 노래가 있죠? 처럼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반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이 노래 다들 좋아하시죠? 그래서 이제 영어 하시는 분 You know 뭐 이러면서
어제처럼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. 이 노래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반주로. 피아노 연주로는 많이 해드렸는데 반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두 글자만 딱 말씀드리면 아, 그 노래 하실 거예요. 자, 반주 버전입니다. 네.